대부분이 없고 젊으신 분들을 전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본 사회에 아직도 그런 문제의식에 어떤 세대 간에 이어지는 것이 정말 단절된 것인지를 네. 현장에서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직접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하시죠. 그러니까 직접 인터뷰가 안 나왔던가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정좌세를 하고 이렇게 직접 인터뷰는 네, 이게 2017년에 제가 이제 편집을 하던 중에 이분이 출소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촬영팀을 꾸려서 이제 갔고요. 근데 이분이 그때까지만 해도 촬영은 허가는 했지만 네. 그 이분이 직접 그런 사인을 보낸 건지는 미심쩍었어요. 네. 근데 감옥 그 앞에서 출소하는데 이미 많은 미디어들이 이분을 찍겠다라고 이제 계속 연락이 오는데 모두 정말 거절을 했어요. 네. 예, 왜냐하면 자기를 어떻게 이용할지, 그렇죠. 미디어가 어떻게 이용할지 너무 뻔히 아니까. 네. 근데 이제 저와 그때 아다치 마사오 감독을 찍던 어떤 남성분에게만 동진이가 찍어도 좋다라고 이제 허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3월이었으니까 이제 편집을 하던 중에 여름에 다시 그분의 녹음, 그러니까 나레이션 녹음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레이션 그 편지는 이제 그분의 목소리로 직접 담고 싶어서 다시 갔고 가서 인터뷰를 이제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그때 갔는데 나레이션 하고 이제 이러는 거는 하시는데 출소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심리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본 감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엄격해요. 네. 그래서 그 일본 감옥에 있으면 바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편지도 한 달에 다섯 장, 네. 예, 편지 손글로 다섯 장으로 제한하고 면회도 제한하고, 그러니까 외부와 너무나 차단된 이런 거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 나와서 좀 그래도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는데 20년을 거기에 있었잖아요. 네. 감옥 안에. 세상이 너무 바뀌었고 사회에 적응하는 거가 그때부터 이제 막 이분한테는 굉장히 빨리 적응은 했지만 혼란이 왔겠죠.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좀 힘들겠다. 그리고 그분이 한다고 해도 제가 하면 안 되겠다. 이걸 쓰면 안 되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이 혼란 속에서 아 이분이 좀 제대로, 그리고 이건 중요하잖아요. 사회적 발언을 하는 건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고, 이미 혼란스럽고 지금 이분이 일본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라는 건 이미 그림으로 보여졌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그냥 이야기만 했죠. 이야기 카메라 접고 나레이션만 녹음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만 하고 여기까지 잘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너무 좋아하세요. 아, 네. 그리고 이 형아 나중에 내부 시사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넣어야 된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황교안을 좋아하셨어요. 인터뷰 없었다는 네. 점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사실 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네. 개인적인 경험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네. 제가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일본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 쪽에서 원정 데모를 가자. 네. 원정 대모대를 꾸려서 갔습니다. 제가 이제 50대 후반입니다만 가서 자민당을 포위하는 인간사슬을 만든 거 이런 그 시위를 했었는데요. 간나우토 총리가 아마 그때 물러났을 때고 2014년 5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새털한 거예요. 제가 새털한 젊은이에요. 다 노인분들이셔서 야 진짜로 예전에 그 전공투만 나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만큼 젊은 세대하고의 단절이 심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경험을 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김민혜 감독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좀 어떤 상황인지. 두 번째 질문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동아시아 반영문장 전선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처럼 일본의 젊은이들은 정말 싹 모르거나 싹 잊었는가. 네. 지금 아까 보니까 뭐 토론회도 있고 뭐 심포지엄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 같긴 해요. 공청회 네. 같은 것도 있고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그러니까 잘 계승이라고 하는 거, 그 운동이 잘 계승이 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정말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못 갖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차단된 그런 미디어나 이런 것들에 차단돼 있는 분위기도 있고 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생각이 다른데 요거는 일본에서 개봉을 했어요. 네. 3월 27일에 개봉해서 지금도 상영을 하고 있는데 모두들 한국에서의 반응처럼 한국에서도 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듯이 일본에서도 그런 네. 반응들인 거예요. 네.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 네, 그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찾아봐야 조사해봐야 되겠다라는 네. 말씀들을 하시는데 부부 단체가 뭐좀 시비를 걸고 그랬죠 일본에서. 예, 예. 네. 극장에서 그렇죠. 처음에는 조용하다가 네. 조금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니까 이어지니까 네. 이제 극장을 극장에서 이제 상영 못하게 네. 압력을 넣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마 이게 바로미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 일본 젊은이들이 동아시아 반영부정선선 등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거나 무지한 것처럼 그리고 미디어가 엉뚱한 것만 취재하는 것처럼 사실 한국 사회도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현재적 그런 시의적 의미도 굉장히 남다르다는 생각은 합니다. 질문하시죠. 아니요. 근데 네, 하세요. 네. 좀 단순한 질문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 묻힐 수 있었는지 너무 놀랐거든요. 일본 내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조차 몰랐다는 게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감독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미래 감독께서도 모르시겠지만 묻혔다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데 네. 사실 74년에 미쓰비시에서 뭐 8명이 죽고 네. 100여 명이 다치고 뭐 이런 그렇죠? 뭐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아주 지금 어떻게 보면 몰각된 것 같거든요. 네. 일본 사회에서는 또 한국 사회에서도 뭐 적군파까지는 아니고 전공투도 들어본 사람들은 다 들어보고 그랬습니다만 일본 사회에 70년대에 경련했던 일들 아나키스트들의 활동 이런 것들이 너무 네. 한국 사회도 안 알려진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당시에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도됐는가 74년도에 봤을 때 정말 외국 보도 네. 그리고 테러리스트 예,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보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대사관 쪽으로는 이게 이제 북한에서 북한 소행이다라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이거를 이제 그냥 치부해 버렸고요. 그들이 제기한 이슈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중요했었는데 그 64년, 65년도에 대학생들이 제기했던 문제들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다 묻혀버렸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시대가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전혀 정보가 없이 그때 네. 당시에 묻혔고 일본에서는 의도적으로 미디어가 네. 이거를 계속 40년 테러 네. 그 40년 그 후라든지 이런 식으로 NHK에서 방영은 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일본 사회가 일본 국가가 얼마나 테러에 잘 대응을 했는가, 얼마나 안전하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별 관심이 이제 없어지는 이런 거였고 아예 자료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려고 책이나 그리고 음악 하시는 분들이 노래도 만들었어요. 네. 오감이니 나리따이 네. 늑대가 되고 싶어라고 하는 노래도 만들고. 했는데 그런 책 출판이라든지 그 예술 문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있었지만 그 거기에서 멈췄고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왜냐하면 일본 사회가 너무나 이것에 대해서 그 나쁜 이미지 네. 예, 이런 게 너무 강해서 더 이상 이게 확산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예, 자료 조사를 통해서 판단했습니다. 아까 언뜻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그 적군파의 산장 사건 뭐 등등 큰 뭐랄까. 이른바 극좌파라는 라벨이 붙여져서 매도됐던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대중들에게 많은 것들을 망각해거나 잊게 만든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도 베트남 전쟁에 모해 또 미소 쿠바 위기부터 해서 70년대 뭐 닉슨 사인까지 해서 뭐 세계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서 아마 일본의 각계적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접근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지금에서라도 한국에서 이런 다큐멘터리가 새로운 어떤 역사의식을 소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다시 한번 분석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짝 매력이 있잖아요. 네. 6대 뭐 이런 분들이 네. 시도 잘 쓰시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조적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떠나 있는데 뭐 네. 아까 언뜻 보면 특정한 누군가가 혁명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뭐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뭐 프롤레타리아 독재나 그런 여러 가지 이론적 근거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 생활에 맞는 혁명 이론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살짝 젊은이들에게 갔을 때 확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불온한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많이 참 많았네요. 아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더군다나 이게 그렇죠. 알게 되면 일본 확 확산이 네, 돼버리니까 예, 그냥 막아버리는. 네. 네, 감독님 처음 도입에 있었던 노래 되게 참 따뜻하고 인상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되게 잔잔하게 대비되면서 굉장히 극단적 이념인 것 같이 되게 보이지만 잔잔한 배경, 이렇게 자연물,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들, 근본적인 것이 파괴된 것의 영향과 이런 것들을 산업화와 대비되면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었어요. 그리고 궁금한 건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그 에키타, 요시이키타인가요? 예, 그분은, 그분은 어떻게, 그래서 고향에 잘 살고 계시는지도 약간 좀 원하는 곳에 정착하셨는지도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그, 아버지라고 아버지는 아니시지만 아버지처럼 정말 어머니 되게 격려해주면서 되게 멋진 어머니셨잖아요. 그분 이렇게 아버지 사진 앞에서 되게 너무 흐느껴 오를 때 되게 좀 마음 너무 울컥했거든요. 사진 속에서는 되게 중요한 인물처럼 다큐에서 몇 번 나오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어떤 분이신지가 좀 궁금했어요. 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네, 네 그. 아직 도쿄에서 살고 계시고요. 에키타 유키코 씨는 어쨌든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해서 우리 무슨 기초생활수급이 네. 아닐 때 있어요. 그런 생활보조를 받는데 그게 일주일에 세 번씩 몇 시간을 공익근로처럼 뭔가 청소일이라든지 네. 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딱 그 밝혀지면 신분이 밝혀지면 해고당하고 이제 이런 거를 몇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도쿄에서 이제 나머지 시간은 활동가 내가 이제 보답을 해야 돼 나를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지원했던 사람들을 정말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압박감을 너무 가지고 있어서 너무 애처롭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으시더라고요. 도쿄에서 살고 계시고요. 고향에는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냥 네 갔다 왔다고 얘기만 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님은 정말 중요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라이 마리코 씨 아버님이신데요. 사실은 그 지원년,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뭐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 그것이 조직되었고 그거를 가장 잘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분이로 그래서 모두의 아버지 감옥에 계신 분들이나 그 이후에 지원을 해당하신 분들에게 든든한 그런 그 사람이었고 그분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고 네, 그리고 어떻게 그분, 보면 우리한테 네.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그 이소선 여사 같은 분이셨을까요? 네, 네. 네. 예전에 우리 뭐 민가협이 있었으면 민가협을 이끌었던 분이거나 뭐 네, 네.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일정한 양심수들이기 때문에 네. 자기의 이념을 배반하지 않고 전향서 쓰지 않고 이런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밖에서 지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네. 단체를 만드시고 네. 그런 비유에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더 어리석은 질문 이런 거죠. 왜 저런 사람들이 아직도 일본 사회에 남아 있는데 왜 아베나 스가 같은 인물들이 계속 권력을 잡을까 이런 이런 게 더 어리석은 질문이. 저는 자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원정 데모까지 가서 보더라도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데 아예 생존해 있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양심 있는 목소리는 절반인데 일본 사회는 50년 동안 자민당 독재가 이어질까 이런 생각을 자꾸 저는 하게 되거든요. 대답 안 하셨대요.